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이죠. 지금 이제 한호섭 지금 이제 그 정무수석이죠. 한호섭 정무수석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극비리에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지금 딱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예, 보도가 되지 않고 지금 SNS 선상에 살짝 한 줄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와중에서 윤 대통령이요. 지금 방심위원 2명을 추가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요 관련 내용. 그래서 지금 6대1로 우리 여권에 압도적으로, 지금 예, 우위에 압도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짜뉴스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심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을 해서 영입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파동이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발단이 된거 아니겠어요? 이용 의원이 이 국제뉴스를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장동혁 사무총장 뭐 적절하다 안 하다 요말 자체가 적절한지 참 이해가 잘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김경률 기강을 제대로 좀 잡아라. 예, 그리고 장동률 그 사무총장의 중요 역할이 바로 이제 군기 잡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저이 이준석이 현직 당 대표도 윤리위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품축 위반. 이거 저기요. 김경률도 이거 품유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조국이가 또 신나라 하고 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였던 이수진 간호사 출신이죠. 본래 서대문 갑에 뛰려다가 거기가 전략공천이 되니까 지금 윤영찬 지역구로 날아가서 또 파문을 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방금 보도에 따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날 해촉된 옥시찬과 김유진, 예, 지금 이 후임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전에 문재인이가 추천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으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후임 두 명을, 지금 방금 전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대1로 방심위의 구성이 이제 우리, 지금 여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취임 이후에 야권 추천 의원만 5명을 연속해서 이제 해촉한 거가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임명된 사람은 이종욱 전 KBS 글로벌 전략센터장이 됐는데요. 이분은 1979년대 TBC 보도국에 입사해서 언론 통폐합에 따라서 KBS 소속이 됐고, 문화부 경제부를 거쳐서 파리 특파원을 지냈고요. 2018년대는 KBS 사장 후보에 출마했다가 낙선이 됐고, 이번 대선 때는 언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요, 이 문재한 한국외대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매경의 법도팀장 출신인데요. MB 때, 지금 내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국회 방통, 문체위 산하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자유선진당 추천목으로 참여한 바 있어요. 그리고 2015년대는 언론법 학회 회장, 2016년대는 아리랑 TV 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예, 야, 그래서 이제 방심위, 우리가 조금, 예, 뭐라 그럴까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뉴스인데, 지금 이제 이 정무수석을 극비리에 지금 회동하고 있다, 요런 게 지금 SNS 이한 군데 지금 딱 올라와 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됐지만은, 예,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왜냐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대적으로 언론에까지 이렇게 노출되면서까지 만날 경우는 또 너무나 많은 또이그 뭐라고 그럴까요? 보도 경쟁 이런 걸로 인한 추측 보도 그게 조금 더 나가면 가짜뉴스 범람 이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언론에 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나는 사퇴 안 해.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사퇴를 요구한 사람은 시내 모처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전달했다. 이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완섭 실장이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또 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 대표격은 이제 정무수석이 만나니까 그 관리에 따라서 정무수석이 만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회동 결과가 이제 곧 보도가 될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내용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볼 때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사퇴하라 이완섭이가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가 궁금한데, 이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한두 번 연장은 나는 사퇴 못해. 플러스 알파, 총선 이후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이그 사퇴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도 이 김건희 여사의 이백 문제, 예, 파우치 백, 요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번 사단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김경률의 예, 사퇴 여부. 요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김경률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명품백 문제도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의 계속된 이 반복된 입장은 그건 몰카 함정 공작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이 기관차가 충돌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일정한 수준에서 예컨대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해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은 기자회견에 됐든 다른 언론 인터뷰가 됐든 이 얘기를 피하고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특정 언론과의 대담이든 요 얘기를 피하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당 대표의 사퇴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는 그야말로 이제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선에서 지금 얼마든지 마무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완책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대로 특별검찰관 국회에서 통보만 해 합의해서 그러면 내가 임명할게. 요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것도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거의 오케이 사인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대안 마련을 하는 선에서 봉합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김경률을 사퇴하느냐 마느냐, 요거까지 이제 요게 이제 또 민감 사안인데요. 요거 이제 김경률 사퇴를 요구했다. 요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선에서. 자, 그렇다고 본다면 최선의 아니요. 이 김경률이가 이게 폭탄이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요 인간을 그냥 놔두면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 우리가 이준석 때 봤지 않습니까? 요 인간의 머리는요, 이거 좌파 머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자, 그래서 김경률은 자율 퇴진을 시키는 것이 답이다.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그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바로 퇴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이거, 이런 인간 절대로 마포 정청래 못 이깁니다. 잘라내십시오. 예. 아니면 공천을 주지 마십시오. 예. 이 선에서 저는 타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불공천 하는 걸로. 예. 공천 과정에서, 예, 요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무리, 예,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이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KBS 라디오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사태가 이렇게 불거진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이용 의원이 단톡방에 글을 올린 거, 요거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동혁의 시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단톡방에 자기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진정한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드는 거. 아, 이것도 아니 국회의원이 헌법기구인데 이걸 갖다가 사무총장이 바람직하지 못해. 이요 발언을 한 장동혁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오늘 사단이 벌어졌는데 오늘 방송에 나가서 그 이용 의원의 이런 글이 올린 거 이거를 가지고 바람직하다 못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타이밍상으로도 적절치 못하고. 비판의 내용으로도 적절치 못하고, 요거는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쭉 보도 내용을 보면은, 장동영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사무총장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김경률이가 장동영하고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마포을 나가겠다 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속사포로다가 한동훈 위원한테 전달해가지고, 하루 만에, 뭐열몇 시간 만에, 바로 마포 행사에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요런 거 하나를 장동영이가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장본인 아닙니까? 본인도 반성하라. 이렇게 저는 이 비판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이 정말 큰 위기에 있고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공개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돼서 그것이 집약돼야 한다. 그러면은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공개적인 관광 방식으로 의견이 집약이 돼서 공관위까지 결정이 돼서 그러면은 김경률이가 마포 무대까지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조용하게 은밀하게 한동훈이냐고 전화 짝짝 해갖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도 지금 본인이 저지른 미스테이크를 갖다가 지금 이번에 이용희가 지금 올린 거를 가지고 지금 시비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 장동영 사무총장 이거 똑바로 하십시오. 이 전쟁 와중에. 예. 자, 그런 식의 이런 입장,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정용한 공관위한테 장동영이 배워라. 예, 말하는 거를.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경률 밀어주기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김경률이나 원희룡이나 험지 출마했다라고 하는 의사를 존중해서 그 행사 장소에서, 아니, 그렇게 의사 존중하면 전부 다 그러면 가서 나는 어디 나오겠어요? 라고 전부 의사 존중해서 발표할 거예요. 이거, 아예 방송에 안 나갔어야지. 어떻게 사무총장이 방송에 나가서 경거망동하게 이런 발언을 하느냐.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이가 신나라 했어요. 조국이. 아, 이거 조국. 조국이가 말이죠. 한바디로 얘기해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거 탄핵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거 뭐 조국다운 프레임이겠죠. 자, 그래서 지가 뭔데 묵과할 수 없대요. 참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노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예,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아,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그다음에 김기현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여러분들 뭐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지피지기 아니에요. 정확한 앞뒤 정황과 이 문맥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있다. 이 조국 같은 인간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지금 누구를 또 끌어들여서 지 비판 여론을 좀 막아내려고 하는지 기가 막힌 인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SNS 올린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회에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출입다방식으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내고 윤 대통령이 내리꽂은 왕세자 한 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 1년에 두번 당대표를 갈아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된 비대위원장도 가다 치우려 한다. 그러면서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헌법 8조가 규정하는 정당민주주의 정면 위반이다. 이걸 정당민주주의 헌법 8조까지 끌어들고 있어요. 법을 공부했다는 인간이 법을 사적으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원용하는 이 조국을 보면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교수를 했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그것도 서울법대 교수를 했냐. 기가 막히다. 예. 그래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가로치고요. 윤석열은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예. 요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이 조국이가.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관련 혐의 수사는 가능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그래서 탄핵까지 나가고 있어요. 지 희망사항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 예, 조기가 치고 나와서 저윤 대통령의 탄핵 지금 몰이를 하려고 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거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조기가 말한 거, 이게 벌써 딱 탄핵도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인간, 이게 조기 한번 두고 오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조국도 빨리 2심 결론을 내서요. 빨리 이거 구속해야 돼요. 법정 구속. 아이고, 언제까지 이런 인간들이 SNS에 올리는 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열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가둬라. 예. 왜냐하면 1심에서 지금, 예, 지금 2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서둘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이수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수진이가 이 여성 의원인데, 이게 비례대표예요. 이수진이가 둘이에요.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이분은 간호원 출신입니다. 간호사. 연대에서. 그래서 본래 지난번에요. 인용한 혁신위원장 왔을 때 여당에서는 인용한,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수진, 이렇게 해서 연대 의대 출신들끼리 붙어라, 이런 한번 그이 프레임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 아직까지 최근까지도 이제 서대문 갑을 고수하다가 지금 서대문 갑에는 전략 공천한다.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이수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가 빠져가지고요. 바로 성남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남중원에서 출마하겠다. 중원, 성남중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여기는 누구냐? 바로 윤영찬 의원이잖아요. 윤영찬은 누구냐? 비명 4인방 원칙과 상식. 그런데 현근태희가 징계를 받으면서 이 징계까지는 안 받았죠. 여하간 현근태희가 이제 논란이 되면서 공천 받기가 어려워진다. 검증위에서 이제 불합격 처리딱 하니까 바로 약삭빠르게 지금 배신자로 돌아선 윤영찬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현근태희 지지자들이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인간을 그래 여기서 공천 줘? 너는 배신자인데? 안 돼. 그래서 제3의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 이 개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순희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이제 빈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 중원으로 지금 달려가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출마의 변이야 뭐 뻔한 거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뭐 민당원들 출마에 변 뻔한 것이요. 뭐 이길 수 있는 사람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남 중원은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민주당에서 딱 깃발 꽂으면 거의 됩니다. 욕을 노리고 간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최측근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자, 이게 누굽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되겠죠. 유영하 변호사가 조금 전에 지금 대구 달서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구 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겠다. 자, 그래서 이번에 대구 부활을 위해서 달서갑 출마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마 사전 허락을 받았느냐? 요 문제에 관해서는요. 총선 출마를 결정하면 보고는 드리지만 출마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 출판 기념회 개최 일자나 또 전직 대표로서 격에 맞느냐는 고민이 있었지만은 출판사의 강력한 요청에서 결정된 것이다. 왜냐면요. 2월 5일 날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판 기념회를 갔잖아요. 예, 그래서 출판 기념회는 뭐 이 탄핵과 관련된 얘기, 지금 대구 달성의 사저에 입주하기까지의 모든 정치 역정을 갖다 담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판 기념화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출판사 요청이다. 그리고 너무나 정치 공격적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 보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영하 변호사님 그동안에 여기저기 많이 좀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 지금 달서 갑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문제는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영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입 오늘 환영식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고동진 사장을 소개하면서 제가 지방에 가면 셀카를 찍는데 그걸 준비했다. 그래서 아이폰 쓰는 게 이상해서 이러면서 이제 아이폰을 내려놓고 이 자켓 안주머니에서 갤럭시 폴더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그리고 이제 민당에서는 현대차 공운영 전 사장을 그래서 삼성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민주당.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국민의힘을 뭐 회사 차원에서 돕고 그리고 현대차는 또 회사 차원에서 민주당을 돕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뜨고 있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